유튜브 영상 촬영 액세서리 맛집 레드미나주 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저렴하고 신박한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갤럭시 S20이나 S20 울트라처럼 최신 초고성능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최신 갤럭시 S20, S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무려 1억 화소의 사진 그리고 영상 퀄리티도 정말 뛰어납니다. 그런데 최근 안드로이드 폰의 추세가 점점 3.5파이 이어폰 마이크 단자가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을 USB-C 포트 하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갤럭시 S20이나 S20 울트라처럼 최신 고성능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3.5파이 단자를 사용하는 고성능 마이크를 사용하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나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3.5파이 2 라이트닝 단자를 애플 자체에서 판매해 큰 문제는 없었는데 USB-C 타입은 아직 젠더도 많지 않고 또 어떤 제품은 사운드만 출력되고 어떤 제품은 자사의 스마트폰만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갤럭시 S20이나 S20 울트라처럼 USB-C 포트만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어떻게 외장 마이크를 사용하라는 거냐? 자,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20, S20 울트라처럼 USB-C 포트만 사용하는 스마트폰 유저분들을 위한 최고의 마이크 케이블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코미카 SPX-UC 마이크 케이블입니다. 코미카 SPX-UC 마이크 케이블은 USB-C 2 3.5파이 3극 마이크 단자입니다. 바로 이 녀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USB-C 포트만을 지원하는 스마트폰과 고성능 DSLR 미러리스용 마이크를 동시에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미카 SPX-UC 케이블을 연결하면 최고의 스마트폰과 최고의 사운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올인원 세트 유튜브 스마트폰 입문 퍼펙트 세트입니다. 이 유튜브 스마트폰 입문 퍼펙트 세트의 메인 마이크는 코미카 VM10-2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액세서리, 적절한 성능이 장점인 최고의 유튜브 입문용 마이크입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에도 유쾌한 생각 매장에도 도대체 VM10-2와 갤럭시 S20 울트라를 어떻게 연결하냐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코미카 VM10-2의 SPX-UC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하면 갤럭시 S20 울트라와 같은 최신 안드로이드 폰도 유튜브 스마트폰 입문 퍼펙트 세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X-UC 마이크 케이블은 코미카 VM10-2 외에도 로데 비디오믹 프로 플러스, 비디오믹 고, 비디오 마이크로 등 다양한 마이크를 USB-C 안드로이드 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애플의 라이트닝 단자가 아닌 USB-C 타입 단자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프로와 고성능 DSLR 미러리스용 마이크를 함께 운용하고 싶으실 때 코미카 SPX-UC 케이블 연결하면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패드 프로와 코미카 VM10-2가 SPX-UC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제 목소리가 수음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최신 USB-C 포트만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폰과 외장 마이크를 함께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코미카 SPX-UC 마이크 케이블의 리뷰는 여기까지며 저는 다음번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